야, 진짜야. 예. 베개 색깔이 그것밖에 없었니? 예, 이게 또 좀 오래돼가지고 좀 누래졌습니다. 또방 좋아해가지고. 야, 나는 이럴 때는 축구공 갖고 왔는데. 아. 예. 아. 아. 저도 여기. 아. 아. 축구공 반 바람 빼면 베개야. 아. 기가 막혀. 뒤통수 싹 들어가가지고. 반 바람 빼면. 그럼 그 정도의 정신이 있어야지. 아, 예. 배우겠습니다. 장갑을 베라고 이렇게 장갑을 베고 딱 자는 거야. 장갑을 딱 베고. 아니 너는 어쩐 일이냐고. 네? 어쩐 일이냐고. 감출 소식을 아직 못 받아서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. 우리가 좀 더 그 좀 가다듬고 좀 더 우리가 친해져야 좀 운동장에서도 나타나니까 우리 하나가 된다는 원팀이 된다는 마음에서 즐겁게 자고 텐트 메이드를 정하자. 어? 일단은. 언제 수가 이게 지금 2인용인 건가요, 감독님? 그렇지. 거의 1인용 느낌인데. 아, 이게 두 명짜리. 이게 두 명이 들어가는데. 너무 작아요. 좀 약간 키 큰 사람들끼리는 피하자. 저희끼리잖아요. 와, 이건 선호 형님이랑 대진이 형님 피하네. 자면 그냥 성호 형 이런 두 분에서 자면 범위가 편하게 자겠다. 와, 나 진짜 형이랑 자고 싶다. 왜 누구야? 아, 작아서. 진짜 형 매력적이다. 작아서? 네. 어, 좋아. 좋아. 야, 어떻게 정할까?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서먹서먹한 친구들도 많아. 좀 자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. 네. 친해질 수 있어. 진짜 금방 친해져. 친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즈입니다. 네. 이게 거의 이렇게 안고 자야 돼서. 아, 이거 와이프보다는 더 가까이서 하는 거야, 이거. 뭐 어떻게 정할까?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위가 나와서 저랑 같이 잘래요? 야, 좋은 거 같아요. 약간 나하고 함께 축구 꿈꿀래요? 뭐 그런 거 있잖아. 나는 솔로처럼. 나는 솔로 느낌. 제목 나는 꼴로. 나는 꼴로. 나는 꼴로. 나는 꼴로. 나는 꼴로. 나는 꼴로. 나이가 많은 너부터 나가자. 네. 제가 먼저 나가요. 아, 부끄러워. 부끄러워. 이런 거. 떨리겠다. 아, 떨릴 것 같아. 아, 여러분, 제가 처음이라고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. 저는 뭉쳐 찬다 1회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.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. 우리 감독님 코치 어떤 성격일까? 이런 것들 뭐 재밌는 얘기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잠버릇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네. 손버릇이 나쁘다던데. 예? 손버릇이. 자다가 갑자기 격투 꿈꿔버리면 이렇게. 뒤척이다 맞아도 아플 것 같은데? 너무 무서워. 혹시나 여기에 무슨 괴한이 있다. 저희 텐트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. 와, 너무 든든해. 네, 지켜드릴게요, 오늘 하루는. 아, 이거 혹하다, 이거 오케이. 저랑 오늘 축구 꿈 꿀 사람. 설렌다, 설레. 뭔가 느낌 이상해. 친해지고 싶네. 야, 크다. 와, 옆에서. 준범이였다, 준범이. 아, 준범이가. 준범이 의외인데? 다대일이다, 다대일. 야, 왜 이렇게 큰 애들만 나갔어? 아니, 발 내놓고 자야 될 것 같아. 야, 근데 우리 다 크다. 너무 크다. 대신이도 크고. 이야. 진짜 조카들이야. 아니,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난 애들이 나왔어. 야, 너 개인적으로 태훈이는 뭐 키퍼니까 네.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, 둘은 접점이 없는데? 아, 저는 아무래도 이제. 띠띠 동갑이다 보니까. 띠띠 동갑이라고? 띠띠 동갑이야? 더블 띠? 띠띠 동갑이야? 대화를 제일 많이 못 나눠가지고. 쉽지 않은데. 나 막내 때는 절대 고참하고 자고 싶지 않았거든. 그죠? 왜 큰 형이랑 자고 싶어 할까? 그래, 그러면 이제 동현이가 네. 뒤에 가서 싹 안아주자. 네. 와. 근데 저는 다 너무 좋아요. 아, 야, 준범이 눈 왜 감어? 왜 눈 왜 감는 거야? 자, 한번 쓱 안아주자. 골대 사야지.
재밌다. 야, 일단은 꼴지옥 1호 커플이다. 알겠어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마트에 불편할까 봐. 시간입니다. 아, 이게 약간 단점이 있네. 여기서 선택을 못 받으면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네. 상처 겁나 받을 것 같아. 선배 아니야, 선배? 범석이야? 아, 둘이구나, 둘이구나. 생일이야, 범석이 빠를 거야. 내 동생이야? 11월. 형. 그래, 네 얘기 길게 한번 들어보자. 아. 네 얘기 길게 들어본 적이 없어. 저희 이제 20개도 못합니다. 아, 좀 표현을 해, 임마. 길게만 뛰지, 길게 말은 안 하잖아. 범석이 형 진짜 목소리 한 문장도 못 들어봤어. 범석이 형 목소리 듣고 싶어, 목소리. 목소리 처음 들어요. 목소리 처음 들어요. 일단 저는 일단 코를 안 골고 되게 반듯하게 잘 잘 수 있어요. 반듯하게? 말도 반듯해. 되게 정감가. 제가 특수부대 생활 오래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는구나. 조금 움직이면 선배들한테 좀 이렇게 바로 응징이 들어와가지고 좀. 범석이랑 자면 5시 일어나서 러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러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집어 네. 서야 되는 거 아니야? 내일 아침에 러닝 할 거예요. 에? 러닝 할 사람 오시면. 러닝 할 사람. 절대 안 가, 절대 안 가. 범석이 형 5시에 일어나서 뛰시더라고. 확실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역시 온범석이에요. 그래서 같이 자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제 런닝만 하는 거야. 저랑 같이 축구 꿈 꿀 사람 나와주세요. 새벽에 달리기는 좀. 자, 나오세요, 빨리 나와요. 야, 범이도 조깅 좀 해야 되는데, 아침에. 아, 조깅은. 자, 나가겠습니다. 어? 오, 대진이. 덩치 둘이 잔다고? 같은 범! 아, 저도 알겠습니다. 저도. 아니, 범석이 말 많은 애들 되게 싫어하는데. 아, 왜 나왔어? 입대 상담. 범인은 왜 나왔어? 아, 저는 진짜 솔직히 요즘 그 체력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를 조금 성심성의껏 대답해줄 만도 하잖아요. 다가가서 얘기하고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얘기해도 고급 정보. 응? 그래서 좀 자면서 물어보면 좀 자세히 알려주지 되지 않을까? 싶어서. 좋네 그거는. 네네. 이제 범석이가 네. 결정하죠. 네. 아, 궁금하다. 오늘 함께 축구 꿈을 꿀 룸메이트는 저는 좋으면서 싫고. 범인은 제가 사전 테스트 할 때 1대1 제가 뽑아가지고 한 번쯤 떨어뜨릴 뻔했어요, 제가. 아, 맞아. 네,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자면서 좀 여러 이야기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. 야, 그러면 제가 최대한 멘트를 이끌어 보겠습니다. 잘 어울린다. 범인 형 될 줄 몰랐던 것 같은데? 아. 왜 손까지 잡으려 그래, 어색해? 공감되게 어울린다. 이상해요. 손 잡았어. 먼저 잡아줬어, 손.